오늘부터 당장 일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네네 맞습니다. 나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럼 그럼 일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일 열심히 해봅시다. 예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가 자네가 일할 곳이야. 어? 아, 넓다 넓어. 좋지? 예, 되게 커요. 지난 2008년, 지적장애인 최석훈 씨는 한 직업소개서를 통해 염전에 취업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하게 돼서 기쁜 마음도 잠시. 야 인마 지금 일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석훈 씨는 쉽게 나올 수 없는 올가미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그 무서운 올가미는 바로 노예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염전노예, 축사노예, 타이어노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앞서 소개한 석훈 씨는 경찰에 구출되기 전까지 하루 19시간씩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돈도 받지 못하고 강제 노역에 시달렸는데요. 석훈 씨의 사연처럼 최근 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리며 노역을 강요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고프다. 야, 빨리 나와. 사장님, 나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뭔 말이 이렇게 많아. 빨리 나와. 사실. 지적장애 2급인 김명식 씨는 양돈 농장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된 뒤 중개인에 의해 한 축사로 오게 됐고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한 채 19년간 노예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더구나 명식 씨가 감금돼 있던 축사는 그의 고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고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건의 신고도 없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두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지적장애인이 처한 인권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지적장애인의 판단 능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해 강제 노동을 시켜 학대했으며 정당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에 무관심하거나 침묵했고 우리 사회는 이들을 보호할 만한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한 구성원이자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차별 없이 대하는 인식의 전환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아닐까요? 이들은 장애가 있을 뿐 우리의 가족이자 친구이며 이웃입니다. 우리와 동등하고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고 관심과 배려로 다가간다면 모두가 행복한 인권사회가 더욱 빨리 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주변을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보시면 인근 경찰서나 국가인권위원회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번 없이 1331로 전화하시면 국가인권위원회 전문 상담원과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